안녕하세요. 이로토끼 프로젝트 글을 쓰고 읽고 있는 림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는 친구 지인분이랑 같이 오랜만에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글은 그분이 읽어달라고 요청한 글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뭔가 부끄럽지만 제 글을 읽어주시면서, 요청까지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읽어드릴 글은 양면이라는 글이고요. 들어주세요. 나는 인복이 참 많아. 당신이 다가온 것도, 당신이 떠나간 것도, 사랑이라는 행복의 양면을 알게 된 거니까. 위로토끼 프로젝트. 경기 보고 씻고 늦게 들어왔더니, 이렇게 들려주신 거에다 감사하죠. 축구 경기를 지금 타고 있나요? 끝났어요. 1대0 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못 봤네요, 아쉽게도. 아무튼, 위로토끼 프로젝트 글을 읽어드렸고, 광고를 하자면, 네, 제가 요즘 위로토끼 프로젝트라는 엽서를 판매하고 있고, 이벤트로 거기에 편지를 써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제 프로필은 지금 제 블로그로 연동을 했는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엽서를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의 또 다른 그림도 그리거든요. 그림이나 저희 글을 조금 정리해서 보고 싶으신 분은 제 프로필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싹스플리즈라고 치시면 제가 운영한 유튜브가 나오고, 거기에 제가 위로토끼 프로젝트 글을 읽은 거를 영상으로 짧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글만 읽기보다는 일상 얘기를 같이 하는데, 일상 얘기가 재밌을 경우가 있어서 같이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유튜브는 있었는데 좀 활성화시키지 못했었어요. 라이브 한거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예요? 네, 계속 업로드하고 있어요. 통으로 올리진 않고 좀 짧게 편집해서 좀 포인트만 될수 있는 걸로 위로토끼 프로젝트 글을 읽은 거랑, 뭐 예를 들어서 저 어저껜가 그저껜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영화 추천 받은 거를 편집해서 업로드 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한 거를 편집해서 업로드 할 거예요. 들려주세요. 뭐 혹시 위로토끼 프로젝트 글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지금 뻔뻔함을 기르고 있는 림씨를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 구경 갈게요. 아주 좋은 뻔뻔함입니다. 편안하니 좋네요. 맞아요. 근데 좀 뻔뻔해져야 좀 오히려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저녁 10시나 11시쯤, 12시가 되기 전에 좀 짧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잠깐 시간 내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 방송을 할 때는 항상 인스타 스토리에 몇 시에 방송합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스타 스토리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제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잠깐 들려주세요. 잘 자요. 고마워요.